영원히 기억되는 사랑의 향기, 연인들의 커피 맥가이버 잭 3시를 알리겠습니다. 난 시간 늦는 거 제일 싫어요. 죄송해요. 일찍 왔는데 화장실 들렀다가. 방송 온 거 처음이죠? 네. 편지로 보낸 원고는 괜찮던데.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일어나죠. 레코드실이랑 보셔야 되니까. 네. 그럼 제들이가 지저분해져요. 이 부분. 두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타고 다녔기 때문. 여기. 누가 들으면 장난 같잖아. 고쳐요, 오프닝인데. 아, 알았다. 왜 두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못 만난지 아세요? 여자가 매일 30초씩 늦었기 때문이야. 그래 맞죠. 장난해요,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선곡해온 거 보니까 샹송 깐촌에 탱고까지 있던데 방송이랑 어느 개인의 취향만을 따를 수는 없는 거야. 팝송이랑 가요 위주로, 그리고 가벼운 클래식 정도로 해와요. 탱고는 옛날 생각하면서 들으라고 향수에 젖어서 말이죠. 우리 방송 거의 10대가 들어요. 향수에 젖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수고 좀 해요. 도서 상품권인데 필요한 책이 있으면 사서 봐요. 어머, 웬일이세요? 어디 멀리 가세요? 그래서 인심 쓰시는 거예요? 남들은 이럴 때 고맙다고 합니다. 바쁘세요? 도서 상품권 고마웠어요. 뭐예요? 풀어보세요. 도서 상품권 정말 고마웠어요. 도서 상품권. 아차. 그리고 지난번 윤희경 씨 인터뷰할 때 성악가면 음악 얘기를 써야지 왜 거기서 쉘브르의 우산이 나와 나오긴. 누땅이라 그런 용어는 받겠지 싶어서. 무슨 땅? 말 잘했네. 방송엔 제발 그런 말 좀 쓰지 말아요. 그럼 알아서 적당히 고치세요. 그러려면 뭐하러 작가를 써? 내가 직접 쓰지. 도서 상품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요한 세바스찬 바의 Today Violin을 위한 협주곡 디단조.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할 때 우리 가슴엔 이런 멜로디가 흐르지 않을까요?
나혜진 씨는 좋게 얘기해서 대담하고 나쁘게 말하면 건방져. 주의력도 없고. 그리고 평범하게 쓰라고 했지 틀려고 하지 말고. 쓸 게 왜 없어? 가훈 얘기, 또 지하철에 자리 양보하는 얘기. 얼마든지 있잖아. 가훈 얘기, 자리 양보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이봐. 사람이 충고를 하면 충고로 들어야지. 어디서 말 대답이야, 말 대답은. 건방지게. 최영민 씨. 당신 그렇게 위대해? 내가 당신 종이야? 30초도 못 기다리는 인간. 당신 환자야? 정신병자 아니냐고! 이러다 자기 휴가 다 끝나겠다. 누가 우겨서 가는 건데? 생각해봐. 연말인데 그러면 안 붐비겠어. 아, 심심해. 아, 놀고 싶어. 놀아 그럼. 아, 그래.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지지 선생 있었는데 그 사람 대머리였거든? 있잖아, 머리털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있는 사람. 어디 봐, 자기. 어머, 어머머, 아, 자기도 벗겨지려고 그래. 맞아, 아버님 대머리였다고 했지? 아우, 난 몰라. 아우, 난 대머리하고 살기 싫은데. 아우, 어떡하지? 지리 선생님 뭐? 아니, 나도 참 그걸 얘기라고 듣겠다고. 아니, 그 사람이 그랬다? 그 조금밖에 없는 머리를. 자기 나폴레옹 알지? 꼭 그렇게 빗고 다녔거든? 그래서 우리가 서나폴이라고 불렀다? 서시였어. 근데 어느 날 그 머리를 파마를 하고 나타난 거 있지? 아, 나 웃다 죽을 뻔했어. 그게 재밌는 얘기야? 자기는 안 재밌어? 아유, 아예 쇼를 해라 혼자서. 자기 호텔 예약은 확실하게 한 거지? 했어도 빨리 가야 돼. 아, 이 많은 사람들 다 어디서 자겠어? 꼭 호텔까지 갈 필요는 없었는데. 창을 열면 파도가 밀려와야 한다며? 뭐, 그거야 바닷가에 있는 여관에 가도 되지. 아유, 여관이라고 있겠냐? 철 좀 들어라. 자기야, 자기야. 아, 그러길래 내가 아까 적당히 마시라고 했지? 채워줘, 응? 급해, 응? 저... 최영민이라고 예약하고 왔는데요. 아, 잠깐만요. 아니, 어떡하죠? 늦게 오셔서 취소됐는데 요즘 연말이라서요. 자기야. 왜? 우리 조개 주우러 나갈까? 갔구나, 갔어. 아유, 불쌍한 내 마누라. 자기야.
아니 왜 그래 자꾸. 입 벌리면 찬 공기가 들어가잖아. 일어나서 불 좀 꺼줄래? 나 눈이 너무 피곤해. 아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끈다 그럴 때 끄게 놔두지. 얼른. 아유 그렇잖아. 아유 내가 결혼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 남편이 있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해? 왜 이래 나? 아, 나봐 몇 살이나 지금? 빨리빨리 안 와. 싫어 신혼여행 때도 갖고 갔는데. 아이 그게 자랑이다 그래. 난 누구보다 이게 더 좋더라. 아휴 그러니까 여태 아무 소식도 없지. 벌써 석 달이다 석 달. 짐승 정말 세비지하다. 아다. 아 어쨌든 나오라니까. 와봐. 영미 씨, 나 오늘 피곤하단 말이야. 아 누가 뭐? 아 이거 안고 있으면 더 피곤하지. 이거 놓고 편히 자자. 응? 하지 마. 간지럽다니까. 하지 마. 야 참해. 야, 늑대야! 어, 내 토끼! 자 준비! 자 다 됐어 됐어! 하나! 둘! 야야야 야, 그만 좀 하자! 아 알았어! 이렇게 배 걸고? 알았어! 빨리 추워! 안에서 좀 털고 나오지. 남자가 쫀쫀하긴. 당신 그것도 병이야. 병 좋아하네. 자기가 칠칠 맞은 건 모르고. 경주 언니가 나보고 뭘 했는 줄 알아? 아예 풀타임으로 취직하래. 월급 준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 글 포기하고 아예 편집의 여왕으로 나가. 마음대로 하셔. 마음대로. 아 근데 아직도 소식 없는 거야? 뭐가? 뭐긴. 자기야. 애만 가져봐. 자기가 임신하기만 하면은 나도 같이 산부인과 다니면서 아빠 교육 받을 거야. 어 그리고 라마즈인가 뭔가 하는 부부가 같이 하는 분만법도 있대. 자기 알아? 그게 뭔데? 어 나도 책에서 잠깐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 자기 이제 애를 낳을 때 진통이 올 거 아니야. 아이 그 엄살은. 그러면은 나한테 이렇게 기대서 숨을 쉬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진통을 느끼게 되고 자긴 그만큼 안정된 기분으로 애를 낳을 수가 있는 거지. 아니 두고 봐. 나중에 병원에 가자고 할 때 궁시렁대기만 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어. 오늘은 자기가 타준 커피 마시고 싶다? 자기가 타. 에이구, 에이구. 아참, 어머님 생신이 언제지?
방에 가봐. 달력에 다 표시해놨어. 저거 좀 치워. 크리스마스 지난 지가 언젠데.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몰라서 물어? 무슨 짓이야 이게? 4월 14일 어머님 생신, 5월 25일 채영님 생일, 6월 3일 아가씨 생일, 6월 8일 아버님 제사, 그리고... 아, 여자가 생일이 어딨어? 내 생일은 은재야. 응? 은재냐고. 여자가 무슨 생일이 있어? 그럼 아가씨는 남잔가 보다. 어, 몰랐네. 그런 집안이었구나. 너 말 조심해. 부자부자하니까. 그래. 나야말로 부자부자하니까. 이게. 이거 뭐야? 이거 왜 들었어? 뭐 하려고 이거 든 거야? 에이, 건방 떨지 마. 앙탈 좀 그만 부려. 때려. 때려. 아, 때리라면 내가 못 때릴 줄 알아? 난 이거 못 부을 줄 알아? 지 마누라 생일 은진지도 모르는 남자랑 나도 살기 싫어. 이혼해. 내가 이제 와서 얘긴데 나 좋다는 남자 한둘 아니었어. 때려. 때려. 이게. 갔다 와서 봐. 내일 병원 가서 소화제 먹었다고 얘기해. 아, 줄 살살해. 아프단 말이야. 그거 다 마실 거야. 아, 나 목말라 죽겠어. 나 꼭 와야 되는 거야? 남자가? 남자 자기 혼자 아니야. 동지 있잖아. 그리고 뭐 애는 나 혼자 가졌나? 자기 그때 뭐라 그랬어? 애만 가져보라고? 라마즈 분만법을 같이 연습해? 내가 속았지. 아이, 우리 어머님 그런 거 안 하셨어도 나 정상으로 나셨어. 요즘 여자들 괜히 유난다. 모르나 보다. 자기 정상인 줄 알아? 그렇게 알고 있었구나. 나 청파해야 돼. 아이, 치사하다. 농담 못하고 왔어. 다시 들어가 봐야 돼, 또. 나 집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가. 참, 그 전에 백화점 잠깐만 들르자. 왜? 아, 바쁘다니까. 나 우선 이거 마시고. 아휴, 누가 세비지한지 모르겠다. 윤혜진 씨. 기다려. 들어오라고 할 거야. 어, 어머, 어, 어머, 죄송해요. 어떡하지? 아, 참, 이게 뭐예요, 이게? 쉬죠. 영민 씨,
내가 썼지만 어쩜 이렇게 재밌지? 나 이러다 꽁트의 여왕 되는 거 아니야? 나 오늘 피곤해. 읽어봐. 응? 여기. 응? 영민 씨. 자기 너무하다. 내가 쓴 거 왜 안 읽어? 자긴 내가 그렇게 버지니아 울프랑 레오나드 울프 얘기해줘도 몰라? 버지니아가 있을 수 있었던 건 다 남편인. 알았어. 하지만 오늘은 나 정말 피곤하다. 내일 읽으면 되잖아. 그리고 아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바빠도 내가 그렇게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돈 없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내일 갖다 준다 그랬어. 자기가 좀 갖다 줘. 자기가 갖다 줘. 자기 치료받고 왜 나한테 그래. 나 좀 봐. 왜 그러는 거야? 자기 여자들처럼 달거리해? 오늘 그때야? 어디 가는데? 나 드라이브 좀 하고 올게. 지금 몇 시인데 드라이브를 해? 당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구나, 그치? 아니야. 지금 몇 시인데 웃긴다? 나도 가고. 아, 있어. 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여자가. 우리 인천까지 갈까? 바다 보고 오자, 응? 조금만 돌다 들어가. 괜찮다, 이렇게 밤에 나와도. 나중에 우리 아들 생기면 걔 데리고 맨날 나오자. 아들, 아들. 책임질 수 있어? 분명해. 노는 게 영락없이 아들이야. 아, 참. 경주 언니, 잡지사 그만두고 출판사 차릴 건가 봐. 원래 그 언니 꿈이 그거였거든? 애뜨랑지도 인기 괜찮은데. 근데 나보고 소설 쓰래. 책 내준다고. 아까 병원에서. 그 여자 만났어, 희주. 그 여자가 누군데? 당신 옛날 여자? 어, 거의 결혼할 뻔했어. 남들도 다 그렇게 알아. 그럼 아까 그 여자랑 있었어? 그래서 내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가버린 거야? 두 번째 아이 가진 것 같다고 확인하러 왔더라. 기가 막혀. 도대체 당신 둘 어떤 사이였어? 드라이브 한다고 따라 나왔음. 밖이나 보다 들어가. 좋다며. 그리고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잔인해, 최영민. 옛날부터 알아봤지만 자다 말고 한밤중에 차 끌고 돌아다녀야 풀릴 만큼 두 사람 관계 그렇게 응어리진 사이야? 도대체 어디까지 갔었어? 같이 살았단 얘기야, 뭐야? 말 조심해.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고. 희주 막 울더라. 희주, 희주! 자기 옆에 내 앞에서 옛날 여자이랑 그렇게 들먹어도 되는 거야? 당신은 최소한의 애도 없어? 조용히 못해? 나 애 낳을 때 다 돼도 누구 불편하다고 해서 친정 다 안 갔어. 그리고 남이 요즘 밥 먹기 싫다고 해서 지금도 부른배 안고. 알았어, 그만. 억울해. 나 뭐야, 뭐냔 말이야. 그 여자가 뭐래? 이혼하고 같이 살지? 좋았겠다. 그럼 나보다 훨씬 이쁘겠지. 잘난 여자를 밝히니까 어련하시겠어? 그래.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져. 그래, 나 그 여자 아직도 못 잊고 있어. 그래, 같이 살고 싶어, 지금이라도. 우리 결혼, 그럼 뭐야? 그 여자가 당신의 유일한 여자면 난 뭐야? 여기 숨으면 어떡해! 자기 좋겠다! 나 일어나지!
지금 죽어온 거 아닌가 하고 살 수 있자. 이게 자기 소원이라며. 너 그걸 말하려고 해 지금? 나쁜 자식. 돌려. 저리 가. 빙이 싫어 저리 가. 참을 수 있겠어 병원까지? 엄마랑 아빠랑 어디 간다? 그래도 돼? 송이는 안 가지? 우리 송이 안 자는구나, 그치? 아니야, 자고 있잖아. 졸립단 말이야. 그럼 엄마랑 아빠랑만 가? 송이 혼자 집 볼 거야? 무서운 아저씨 오면 어떡하려고. 자, 일어나, 얼른. 이 요삐 죽궁둥이 안 일어나? 송이 오늘 그림 그리러 가는 날이잖아. 가기 싫어? 그런데 엄마 자꾸 누워져. 이것 봐. 아빠 보고 오라 그래. 니네 엄마 또 그런다. 없음 송이가 그려 넣으면 되잖아. 없는 거? 송이야, 없는 거는 안 그리는 거야. 없어도 송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려도 돼. 나비야 하면 나온다? 그럼 눈 감았다가 나비야 나와라. 나비다! 나비다! 어머머, 저기 저기! 어우, 날아가 버렸네. 어떡하지? 아빠 움직이지 마. 네가 움직이니까 그렇지. 아이 참, 엄마 조금 이쪽으로 와. 쟤 누구 닮아서 그래? 아이고, 누굴 닮았겠어. 아저씨 믿자, 우리 엄마 아빠 사진 찍는단 말이야. 송이야, 그 네모칸 안에만 들어가게 찍으면 돼. 송이도 그건 알아. 찍는다. 하나, 둘, 셋. 여기 튀었어. 어디? 어디 튀었어? 봐. 이거 자기 거 아니야? 난 안 보이는데. 원래 발톱 같은 건 마음이 깨끗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야. 하여튼 당신은 나이 먹어도 여전해. 내가 옛날에 얘기 안 했어? 여자는 여자는 영원한 어린애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어머니다. 그대가 언젠가 그랬었지. 아득한 먼 옛날. 괜찮지 그만. 내일 멘트에 써먹어도 돼. 대신 원고료 줘야 돼. 자자, 응? 자기 먼저 자. 아, 자자 얼른.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쓰면 되잖아.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은데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경주 언니 거 써야 돼. 언니 지금 혈압 오르고 있을 거야. 에휴, 그 여자 왜 혼자 살면서 히스테리만 부린대? 아이고, 난 외로운 남자야. 뭐가? 나 여기 있는데.
자기, 나 사랑해? 그럼. 희주 씨보다 더? 뭐? 별걸 다 기억하는 여자네. 여자들은 할 수 없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어쩔 수가 없어. 대답이나 해. 누구 더 좋아? 참. 아니,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우리 이혼하면 성인 누가 갖지? 뭐? 아주 이제 못하는 말이 없네.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알아? 내가 바람 필지. 아이고, 바람 같은 소리를 해라. 그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송인 내 거다. 날 더 좋아하잖아. 그건 자기도 알지? 눈꼴 시려 둘 보면 배 아파 난 건 난데 지가 나중에 시집 가서 애 낳아봐야 알 거야. 기집애. 윤혜진 여사, 그대는 송이보다도 더 어리고 더 엉망이야. 아이고, 난 딸 둘 키운다니까. 경주 언니 거 연애 얘기 쓸 건데 옛날 우리 얘기 쓸까? 스크립터랑 라디오 PD랑 어쩌고 저쩌고 전혀 구제불능인 남자를 여자가 불쌍해서 구해주는 거야. 좋아 좋아. 아이고 자자 얼른. 아, 아 내일 써. 하지마. 아 어떡하지? 아 괜찮아. 송이 아. 왜? 꿈꿨어? 어. 아유 우리 송이 무서운 꿈 꿨구나. 그치? 엄마랑 아빠랑 송이만 놔두고 어디 가는 꿈 꿨어. 어,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꿈은 무슨 엄마가 모를 줄 알고 너 아빠랑 자려고 왔지? 엄만 내 방에서 자도 돼. 감기 드셨어요? 어서 와요. 갈 때가 다 됐나 봐. 개평감기인가? 여러분, 나비 좋아하세요? 이 밤 전문뜬 나비가 된 기분이에요. 밤의 신비 속을 종횡무진 나라 여러분 창가에 사뿐히 내려앉는 그런 나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 밤을 그대와 함께 나일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6년 동안 저와 함께 이 프로를 맡아주신 최영미 프로서가 오늘부터 다른 프로를 맡게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는 아쉬운 작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아주 젊고 패기만만한 강상민 프로서가 저희 이 밤을 그대와 함께 새 식구가 되셨어요. 깊어가는 가을밤, 강상민 프로서, 저 나혜리,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함께 만드는 이 밤을 그대와 함께 같이 하시겠습니까? 잘했어. 그래서 차는 주차장에 두고? 밥이나 빨리 줘. 차리고 있잖아. 머리카락 떨어져. 강상민이 누구야? 젊고 패기만만하다며? 그럼 자기보다 후배야?
찾아? 약 같은 거 없어. 자기 어디 아파? 감기 몸살이지 뭐. 그래서 6년 나이 어투를 후배한테 뺏긴 거야? 몇 살인데? 신경 쓸 거 없어. 시시콜콜 알아서 뭐 당신 소설에 써먹으려고? 스파트 형식의 짧은 포맷이니까 되도록 간당간당 써요. 그리고 이거 산후체조 말이야. 어깨 운동, 목 운동 이런 건 사실 TV로 나가야 효과적이지, 안 그래? 움직이는 건데. 음식 이런 것도 하지 말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간단한 꽁트 같은 거. 그런 거 괜찮겠지? 그런 쪽으로 한번. 네. 그럼 이건요? 종합병원 의료비 청구 실패. 그건 좋아요. 요즘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 여보. 웬일이야? 들렀어요, 그냥. 점심 먹었어? 당신은? 난 녹음 들어가야 돼. 기다리든가. 실은 지난번 내 소설 이번에 미니 시리즈로 각색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TV 제작국 들렀다 오는 길이야. 당신 꽤 바쁘네. 나 기다릴 수 있는데 기다릴까? 글쎄, 그냥 가. 송이도 집에 있고 하니까. 송이 엄마네 가 있어. 내가 며칠 가 있으라고 했어. 당신하고 둘이 있고 싶어서. 세선 왜 그래? 그냥 가. 일찍 갈게. 경주 씨하고 낮에도 했다며. 맥주 한 잔 마셨어. 당신도 이제 송이도 크고 했으니까 나한테 말 좀 높이지. 듣기 거북해. 경주 씨 뭐래? 이번에 청년제 유. 너 왜 웃어? 맛있지, 그치, 아빠? 당신 인기 작가야? 아는 사람 많던데. 이제 밖에 나가면은 소설가 유은혜진 씨 남편 아니냐고 그래. 기분 묘하던데? 당신 말에 가시 있는 거 내가 모를까 봐. 여보. 당신 요즘 오랜만에 우리 식구 다 모였는데 괜히 불편한 얘기 하지 말자고. 우리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엄마. 오늘 꼭 가야 돼? 인부 들어오고 그럼 나 혼자 힘들잖아. 뭐가 힘들어? 똑똑한 여자가. 그리고 자기가 일하나? 몰래 고치면 나만 따뜻해? 송이랑 당신도. 내가 없어야 편할 텐데 왜. 당신 요즘 들어 한 번이라도 일요일이라고 애하고 놀아준 적 있어? 너무하지 않아? 산에 뭐가 있길래 숨겨놓은 여자라도 있는 거야? 송이 깨면 또 아빠 찾을 텐데 오늘은 뭐라 그래? 나는 그렇다 쳐. 애가 무슨 죄야? 그랬지. 송이는 당신 얘기도 한다고. 그래서 싫어. 이러지 마. 응? 제발. 고칠게 내가. 당신 싫어하면 뭐든지 고칠게. 제발. 요즘 자꾸 울게 돼요. 밤엔 잠도 잘 못 자고. 기린약은 계속 들고 계시죠? 아침엔 안 먹어요. 이래야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래요? 이런 생각해요, 자주. 어느 날 아침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보면 남편도 송이도 모두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요. 그럼 나 혼자 빈집에서. 마음을 약하게 가지면 안 돼요, 혜진 씨. 그런데도 자꾸만
왜 그래요? 눈 아파요? 요 며칠 눈꼬리 주위가 시큰거리고 아파요. 침침하기도 하고. 왼쪽이 그렇단 얘기죠? 네. 아, 여기요? 눈썹이 꼈네. 나도 가끔 이러는데 이거 빼내야 돼요. 어디 보자. 움직이지 말아요. 우측을 봐요. 그렇지. 이러다가 굶는 수가 있어요. 그의 눈을 보면 지나온 나의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느끼게 된다. 그의 눈은 한없이 깊고 푸르다. 얼마 전부터 내 안은 변화가 일고 있다. 모래로 쌓아온 허무한 시간들, 번번이 허물어진 약속들. 5살짜리 내 아이의 눈도 그의 눈처럼 푸르지 못하다. 지금 난 빈집의 파수를 보고 있다. 관절마다 바람이 새어들고 이미 난 늙어버렸다. 이 허망한 되풀이. 눈 뜨고 있어도 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귀를 열고 있어도 난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그가 나를 대신해 온 세상을 보고 그리고 나의 눈에 속삭인다. 나의 눈은 귀가 되어 그의 속삭임을 듣고 그가 내게 극약을 준다 해도 난 마셔버릴 것만 같다. 들어가. 난 괜찮아. 기침하잖아 지금. 토끼가 기침한 거야. 엄마, 저거 엄마가 갖고 놀던 거지? 응. 엄마가 송이만 할 때부터 갖고 놀고 잘 때도 같이 자고 그랬어. 할아버지가 사주셨어. 엄마 생일날. 엄마 10살 때. 내 생일날 피아노 사줬지? 그랬죠? 아빠가 사준 거야? 엄마가 사준 거야? 그걸 왜 물어?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아빠보다 더 부자라고 했어. 그럼 엄마가 사준 거야? 아빠가 그러든? 응. 아이고. 아빠, 송이 안 보고 싶었어? 아빠가 그래서 전화했잖아. 아빠도 송이 많이 보고 싶었어. 왜 기침해? 감기 걸렸어? 우리 송이 많이 아파? 나 놀라고 아팠어. 계속 아프고. 있어? 그렸으면 치우라 그랬지 엄마가. 잠깐만 또 그릴
거야. 지금 나 뭐하냐면 엄마 이리 와봐. 왜? 엄마 청소하잖아. 빨리 오래니까. 후자. 송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가 그랬는데 코가 빨개지면은 눈이 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눈 오라고. 여보세요?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해. 나도 지긋지긋해. 당신이야 점점 물이 오르니까 세상 살맛 나겠지. 하지만 난 아니야. 우리가 남이야? 왜 그렇게 나한테 예민해? 내가 당신 프로 빼졌어? 그리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야. 다음 개편도 있고 기다려보면 되잖아. 왜 이래? 나 편해. 하루에 고작 15분짜리인데 뭐 그것도 광고 빼면. 나 요새 놀아. 낮엔 사우나 하고 다들 부러워해. 나 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란 여자가, 그리고 해지면 꼭꼭 기어들어와야 되는 이 집구석이 지겨울 뿐이야. 해지면 그래, 꼭꼭 기어들어오기나 했고. 난 그렇다 쳐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솔직할 수 없어. 당신의 그 알량한 푸른 눈동자랑 살고 싶다고 말해보시지. 뭐 극약을 준다 해도 마셔버리겠다고? 어느 치야? 얼마나 된 사이에 어디까지 갔었어? 당신하고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우린 불가능해졌단 말이야, 이제. 왜 말을 돌려? 어른 놈이란 말이야! 그러겠지. 이 저열한 인간이 꼴값한다고, 질투까지 한다고, 무능하고 못난 놈이 말이야. 헤어져! 당신의 그 변덕, 나 안 돼. 송인 내가 데리고 살아. 이 집 당신이 가져. 나 이 집이 싫어서 안 그래도 나갈 참이었어. 껍데기만 크고 온기라고 하나도 없어. 꼭 지금 우리 같아. 하지만 송인, 애가 혹일 텐데 왜 그작자하고 살려면. 그만해. 당신 말대로 우리 이제 헤어진다면 서로 더 망가뜨리고 짓밟고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 이제 서로 조금은 친절해도 되잖아. 들어오기 싫으면 여관이라도 가. 들어가 먼저.
알아서 살 테니까. 우린 그동안 아마 꿈을 꿔왔었나 봐. 엄마! 눈 많이 왔으니까 코 안 내놔도 돼. 그게 아니고 아빠 오나 보려고. 세상에, 이제 당신도 한물 갔다. 아, 이거 봐, 이거 봐, 흰머리. 에이, 배지번호. 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손 감독이 당신 임신했냐고 묻더라. 아이고, 그 사람 남의 원작이나 망치지 말라고 그래. 아이, 숨 쉬어, 숨. 송이 학교 안 가? 아빠 늦었어. 몇 시에 전화할 거야? 아, 사람. 성규 오늘 엄마 생일인데 뭐 해줄 거야? 하지 마. 또. 전화할게. 뭐 사줄 거야? 아빠. 노랫말이 좋은데? 전현민 씨가 썼어요. 그 양말이 이쁘게 쓰지. 느낌이 좋아. 차장님, 오늘 저녁 대접하고 싶은데. 나 오늘 안 돼요. 오늘이 우리 와이프 생일인데 그랬다가 맞아주고. 우리 집은 오늘 국기 달았어. 사모님 걸 저도 좋아해요. 그 여잔 남자들이 더 좋아하대. 질투 나세요? 질투? 질투 나지 그럼. 영종 씨도 빨리 결혼해서 한 10년 살아봐야 돼. 그래야 알아. 차장님 그럼 다음에. 그래요, 다음에. 안녕하세요. 최 차장. 네. 왜 이제야 전화해? 아까부터 기다렸잖아. 아유, 절 기다리셨어요? 어머, 송 감독님. 자기 문간에 있지? 여기 당신 집 아니야. 자기야, 문 좀 열어주라, 어? 아, 아까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 부장이 갑자기 부산에 갔다 오르잖아. 난 아직 밥도 못 먹었다. 한 번만 봐주라.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아까 송 감독이 와서 뭐라는 줄 알아? 나보고 과분해. 남편도 없이 생일상 차린다고. 아, 그 손기영이 안 되겠네. 아무래도 내일 가서 손 좀 봐줘야겠어. 어쨌든 오늘 당신 못 들어와. 혜진아, 우리 10년을 같이 살았다. 우리 이래봤자 뭐 뾰족한 수 없어. 알잖아, 그건. 나 배신감 느껴. 정말이야. 송이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얼른 열어. 싫어, 가버려. 당신 한두 번 이런 거 아니야. 나 화낸다. 아이고 무서워라. 최영민이 화낸다. 아이고 무서워. 당신 허풍. 내가 다 쏘서 볼 줄 알고. 어림도 없어. 그래. 자기야 배불리 먹었겠지. 새도 그만 부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아, 도대체 남편을 뭘로 보는 거야? 당신이 뭐가 그렇게 위대해서 생일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돼? 아, 그리고
그것도 소설이라고 쓰는 거야. 야, 발로 써도 그보단 낫겠다. 창피한 줄을 알아. 그래서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챙겨준 적은 있고 선물 한번 변명이 해준 적 있어? 엄마 왜 당신이 그래? 조금이라도 성의만 보여주면 아빠. 그래 당신 표현대로 나 이렇게 앙탈 안 부려. 아빠 신발을 왜 꾸네? 내쫓을 거야. 꼴도 보기 싫어. 어, 그럼 너 아빠랑 살 거지? 혼자 살 거야. 절대 안경 벗어! 꿈에 안 보인단 말이야. 당신 이제 들어오지 마. 그리고 신지도 않으면서 왜 하고 온 내 신발은 이렇게 사? 손이랑 내 신발을 놓을 때도 있잖아. 사서 신기나 하면 몰라. 그리고 왜 운동화가 이렇게 많어? 내 신발 가만 안 둬? 나도 자존심 있어. 문 열어. 안 그러면 다시 나 못 볼 줄 알아. 그래, 알라연이 당신 자존심 다 갖고 가. 꼴도 보기 싫어. 세상이 날 버리는구나. 마누라, 애새끼, 소용없어. 결국은 내쫓기고 버림받는 거야. 있어. 하지마. 아, 어제는 가만히 있긴 왜 그래. 좀 가만히 있어, 너. 하지 말라니까. 가만히 좀 있어봐. 하나 먹어볼래요? 아유, 이거 어떡해. 이거 다 녹잖아. 아, 괜히 많이 샀네. 아, 자, 먹어요, 얼른. 우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얘기만 해. 아, 나 원창.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뭐 얘기 못하나? 아, 나야 이거 얘기만 하기로 했잖아. 아, 글쎄, 얘기만 하자니까. 저리 가요. 너 결혼할 사람 아니야. 결혼? 누가 뭐 결혼하재요? 아, 왜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싱싱한 생화 말이죠. 아, 아니 그렇다고 이 시간에 문을요? 오늘이 다시 태어나도 사랑하고 싶은 내 마누라 생일이거든요. 넌 엄마가 너무하다고 생각해? 뭐? 엄마가 너무한 거야? 응, 아니. 아빠한테 쫓는다면서 아빠 신발을 왜 갖고 왔어? 내가 갖다 버릴까? 아니야. 이따가 엄마가 갖다 버릴 거야. 한강물에 빠뜨릴 거야. 아빠인가 보다. 이 인간이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준비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인터폰이 와서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 개 키우십니까? 강아지요?
아니다. 누가 강아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던데. 우리 집에 걔 없어요, 아저씨.